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뭐 아직 끝나진 않네, 앵콜 레시피. 좋아요, 그런 거. 아, 이런 것도 길수록 좋아요. 아. 네, 아. 어떠셨어요, 진혁 씨는? 네, 저는 너무 즐거웠고, 또 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따먹을걸요? 아! 감성파들. 그게 아니라, 진짜 저도 행복해서,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성악 독창회를 작년에 하고, 지금 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성악으로 이제 라이브로.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마이크를 쓰면서 하고 싶었는데, 또 지금 정통 성악가니까 또 같이 좀 이렇게 하는 느낌을 해보자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뭐, 여기서 안 좋다고 하면. 다리가 깨질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노래를 또 이번에 특별하게 또 성악가 하는데 그냥 저희가 한국 가곡들로만 준비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가 뭐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기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직 부르지 않았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듀얼 리세트 2를 할 거다. 이거는 진혁 씨한테도 그리고 아울러서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시면 대표님께서 2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2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나. 네, 너무 좋습니다. 준비를. 네, 네. 사실 이제 한국 가곡으로 저는 이제 약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 거기를. 네, 한번 할까. 한국 곡을 한국 가사로 듣는 게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고 모르는 노래 듣다가도 조금 이해가 되니까 오페라 아리아는 좀 알고 들어야 되니까. 그죠? 사실 저도 성악을 했고 지금 성악을 했지만 성악의 어떤 진입 장벽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 보니까 좀 요즘은 정말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쇼츠로 해가지고 뭐 10초, 30초 이렇게 영상을 보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10분짜리 노래를 듣고 있어라 그러면 때려쳐라 그러니까 아 속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크로스오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활동을 같이 하면서 또 같이 새로운 무대도 끌어주고 또 그런 팬분들이 오셔서 성악의 진 면목도 알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악을 하시면서 성악씨가 바라는 어떤 성악분들에게 성악을 하는 입장에서 뭐 바라는 점이나 좀 말하고 싶은 기억적 생각이 있다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어렵네요. 뭐 관객분들께 바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조금 말씀을 바꾸자면 바꾸자. 예. 제가 그냥 제 스스로에게 조금 바라고 희망하는 거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단 1% 혹은 0.1%라도 노래를 듣고 가실 때 그 기분이 따뜻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대학교? 역시. 역시 똑똑하네. 고려대에 성악가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고려대에 있습니다. 네. 성악은 연구전이 없네. 맞습니다. 짜리네. 짜리네. 고대는 없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고대에 계신 분. 아, 고대에 계신 분 계실 텐데 뭐. 계시죠. 나 오늘 오시나요?
이제 성화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호흡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저도 성화를 했잖아요. 독창회 하면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박수만 치다가 심지어는 연가 먹으려고 하면은 30분 동안 노래만 듣다가 마지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여기 쳐야 돼? 말아야 돼? 남들이 치면 가서 이렇게 치고 너 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다. 무대를 하면서 물론 스토리가 있는 것도 많은데 왜냐면 뮤지컬을 보더라도 넘버를 잘 부르는 중간에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예전에 오페라를 선생님 오페라를 보셨는데 중간에 이제 아리아를 불러 박수쳤는데 옆에 분이 쉿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오페라의 문화를 더 모르시더라. 그게 마치 예의라고 생각하시던 건데 성악가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환호가 예의다. 그렇죠? 마지막 곡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정말 이걸 저도 이번에 준비하고 처음 불렀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께 정말 지혁씨 말대로 따뜻함을 느끼시는 곡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 불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너 유신부 마리톤 유신부였습니다.